하나씩만 보시죠. 맨 위에 보니까 총알이 25주년 스페셜 에디션이 네. 있어요. 이게 또 웃긴 게 그때 또 덤핑도 났었어요, 여기요. 야, 미야모토 시게루 아닙니까? 야, 이분은 전설이죠. 네. 닌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미야모토 시게루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 큰 별이 전 네. 최대한 좀 오랫동안 그래도 좀 장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쵸.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게임 쪽에 더 좋은 게임 많이. 찍찍이 소리가 나. 아, 무슨 찍찍이 소리가 나. 아, 웃기다. 긴장감이 너무 없다. 아, 좀비들도 희망이 없어. 아, 미치겠다. 이 배경이 약간 나라가 그래서 그런가? 야, 이거 나오네요. 명탐정 코난 한글판. 추억의 환상. 뭐하는 게임입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 추리하는 게임입니까? 추리하는 게임이겠죠? 뒤에 써있네요. 본격 추리 어드벤처 네. 위 리모컨으로 철저히 수사하자. 증거를 이어 맞춰 나가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는 소년탐정 김전희를 좋아하는데 아,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오프닝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만 시나리오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젤다하고 피치하고 아 근데 한글한 진짜 잘했어요. 아, 젤다 공주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X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의 다 한글로 막 출시가 됐기 그쵸? 때문에 닌텐도 유저분들이 이때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약간 그 스위치 거 보다가 뭐 액션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잠깐만 나도 루이지 나오네요. 오 야 파워 서클 바나나 마리오 선샤인 오 됐다 워터 펌프 뭐야 근데 이게 아공의 사자가 그 시나리오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 오씨 뭐야 이거 어 와우 어 저거 커비로 다 해줄게요. 가자. 아, 어, 야야. 받아라, 이 자식들아. 오. 오. 좋았어. 혼자 닦겠어. 마리오 파워 사커. 네.
마리오와 친구들의 파워풀한 축구가 시작된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마리오 파워 사커 일러스트가 아주 강렬합니다. VS 프리배틀 좋지. 어 한글 좋다. 마리오 가야죠. 마리오 저는 피총이 슛이 약하네. 네. 사이드킥. 어 사이드킥보다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냥 갈래요. 뭐지? 피노피오 가자. 골키퍼는 쇼르트. 야 이게 메인 캐릭터가 이렇게 있네. 스타디움 베이스 아레나 허리케인 아일랜드. 뭔가 멋있는데 여기서. 오. 야 이게 뭐지? 오. 비치가 장난 아닌데요? 이게 각 캡틴들은 이렇게 네. 등장신이 있네. 그쵸. 이거 뭐야? 어 뭐야? 예 잠깐만 뭐냐 이거. 아우 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가 저 아닌가요? 아이, 아이고 뺏겼어 뺏겼다. 슛! 아이고 슛! 아이고 맞아. 슛! 오씨 간다! 장슛! 와. 오케이! 아. 필살 슛! 야 세레모니 나오고요. 1대빵 좋아요. 가자. 그렇지. 강슛! 아, 미치겠다, 이거. 2대 0. 부끄부끄 골이죠. 패스, 그렇지. 마리오 슛! 뭐야? 조필살! 강슛! 못 막지, 이건 못 막지. 됐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어, 순발력을 요한다. 아니, 잠깐만. 와, 몇 골이 들어가는 거야? 와, 4, 네 골 들어갔어. 야, 4대. 아, 미치겠다. 야, 6대 0 됐다. 네, 농구가 아닌데, 이거 지금. 네, 되게 잘. 강다, 강. 어, 또 하시네. 잠깐만. 야 잠깐만 나 다시 한번 파워 슛 11대빵 간다. 야 11대빵 간다. 이번에 할 수 있어. 야, 여기 하나. 아이씨 잠깐만. 야 아 미치겠다 이거. 야 몇 대 몇이야 이거. 메가 스트라이크로 내 골. 자 10대 0. 아 빨리 쏴야지. 아, 어디다 써? 강슈! 어떤? 아, 이거. 메가 스트라이크. 아, 미치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야, 너 이러지 마. 야, 여기 잡고. 자, 여기서. 아재에게 힘 느낌. 아. 아니, 쳐다만 보고 있네. 쟤도 열받았는데, 지금. 13대 0. 아, 야 아. 이게 농구입니까 지금? 오 막았어. 야 저걸 막다니. 어 오. 야, 아 야 드디어 아. 드디어 한 골. 아. 아 무슨 한 골 먹혔는데 세상 무너지는 거 하고 있네. 그리고 마리오 파티 마리오 파티 8. 요즘 마리오 파티 하면은 또 이제 우리 많은 유저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리오 파티 8. 어우 근데 진짜 예쁘다.
털실컵이 나오네요. 털실컵이. 네, 컵이 2종. 별의 컵이 위와 네. 털실컵이 이야기 해가지고 있겠네요.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이런 컨셉을 잘 잡는 것 같아. 털실 요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많이 만들죠. 너무 이런 컨셉을 잘 잡아서. 그곳은 온 세상이 털실과 천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커비의 몸도 털실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집에 게임기랑 게임 많으시니까 그냥 하루 날 잡고 오늘을 위해야겠다 그러면 위만 그냥 주구장창 굴려도 그쵸. 하루 내내 하셔도 못하겠어요. 한번 나중에 그런 방송 할까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방송? 이 컵이 이 맛이죠. 컵이야. 쿠키 초원. 네. 아 근데 깔끔하네요. 깔끔하다 진짜. 뭔가 좀 더 깔끔해 보여. 네. 그래픽이 해상도가. 그렇지 이거 좀 딱 뱉어주고. 시작은 똑같네요. 컵이는. 어떻게 보면 잔인스럽기도 해요. 막 다 먹잖아요. 그렇죠. 아, 저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게 없어, 얘는. 얘하고 요시하고는 못 먹는 게 없더라고. 변신! 도메라! 난 검객이야. 근데 그래픽 괜찮네요. 얍. 도넛이. 커비는 맛있는 걸 좋아한다고. 응. 응. 바다랏! 어떻게 하시, 할 만한가요? 어, 재밌는데요? 재밌죠. 뺨뺨 에너지 스피어 팩트. 또 한글아이다. 변했다. 간다. 와. 울트라 소드. 젤단데요 이거? 잠깐만. 바다라 필살기. 울트라 소드. 와우 다 때려 부순다. 와. 바다라. 와 미쳤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스위치로 해줄만 한데 이거는. 이야 마셔 목도. 더비 계속 바뀌어. 목도였다가 막 받아라! 야 이거 죽인다. 와 되게 잘 만들었네. 야 피칼! 오늘은 나도 짜파게티 요리사다. 아 웃기다. 받아라! 와 타격감이 진짜 화끈하네. 오 화끈해. 뭐예요? 야 저거 들어가는 건가? 숨겨진 풍문가봐. 또 따라오네. 따라온다. 뭐 피해가 된다. 신박한데요 이거. 오. 오 이거 재밌는데? 이게 스위치 그 별의 컵이 스타 얼라이즈하고 좀 틀리네요. 아 스타 얼라이즈랑 완전 달라요. 스타 얼라이즈는 좀 너무 쉬웠거든요 게임이. 이거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이거는 뭡니까? 드래곤 퀘스트 25주년 한정판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패미컴으로 나왔던 1, 2, 3 그리고 슈퍼 패미콤으로 나왔던
그 원투하고 쓰리하고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드래곤 퀘스트 3. 그다음에 야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유저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위를 구매하셨던 그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링피트의 조상이죠. 몸의 밸런스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근육 밸런스, 좌우 밸런스, 중심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막 이걸로 스케이트보드 타듯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밸런스 잡고 막 그런, 이런 것도 했었어요. 닌텐도가 이런 걸 참 많이 만들긴 해요. 이거 아시나요, 선생님? 이거 알죠, 위뮤직. 위뮤직. 위 뮤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네. 이제 또 이렇게 막 클래식 곡들도 많고 막 많더라고요. 어 피아노 연주가 있어. 뭐야 이게? 이거 뭐죠? 피아니스트가 된 기분이죠? 기타다 기타 있어. 진짜 신기하게 하네 이거. 야야야야 이거 보시면 다른 분들 충격일 것 같은데 지금? 따다다당당당 락커 같지.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바이올린 있어. 어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 있지? 좀 감성을 좀 주세요. 아 웃기다. 해. 이런 걸 라이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별? 아니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가 작은 별을 쳐야 되죠. 알았어.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아. 명곡이네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거? 아 편곡할 수 있어? 편곡이요? 뭐야 이게? 어 이렇게. 딴 노래인데요? 어 엇박자로. 프리스타일로 한번 쳐볼까? 바로 그거랬는데. 아 근데 욕하는 것 같아. 아 지금 뭔 말이지? 아, 사람들이 오는데요? 오 이제 구경하러 온다. 오. 이거 뭐죠? 아니 지금 니 음악 같대 지는데? 야 천재 피아니스트 탄생했다. 와 오 어 콘서트야? 아 멜로디라고 외치면 나의 느낌을 살려 작은 별 얹어주는데 고급진데요? 아 웃겨.
천재 피아니스트. 아니 지금. 아 웃기다 이거. 아 진짜. 끝. 야, 야 천재 피아니스트 탄생 작은 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나 100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었다. 아니 뭐 자기가 자기한테 점수를 뭐 이런 게임이다 이거. 아니 본인이 점수를 줘. 이게 재밌는 게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다 같이 악기 같이. 다르게 해가지고 연주를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합주하는 합주고. 느낌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게임 레슨. 어디다 있다. 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고강곡 쓰셔야죠. 어? 네. 뭐야? 나 미치겠다. 나나나. 어 이거 좋네. 라라라라라라라.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 합주 한번 가보시죠. 프리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이거 뭐죠?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일렉트로. 아 도레미를 한번 연주. 각종님과 함께. 네. 전 드럼. 아 드럼 갑니까? 저는 리드 멜로디. 오 이게 나오네. 딱딱딱딱. 락 드럼과 일렉트로 기타. 천재 기타리스트와 천재 드러머의 어마무시한 악보. 좋아 좋아. 오 좋아 재미가. 야 이거 이렇게 쳐야죠. 야 좋아 좋아. 야 이거 엉망인데 이거? 야 스트레스 풀린다. 딱 좋아. 어우 긴장 풀어. 딱 오는 맞네요. 아라라라. 많은 분들이 스위치에 나오기를 바라는 바로 그 게임. 보통은 슈마겔2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 마리오는 뭐 무조건 사랑하는 게임 아닙니까? 뭐, 닌텐도 콘솔로 마리오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필구입니다, 사실. 그렇죠. 슈퍼마리오 위! 우후! 벌써 이미 벌써 납치했어. 그 납치는 너무 많이 당하니까. 마리. 슈퍼 사이즈 케이크를 굽게 될 것이다. 에. 이런 비좁은 별에 사는 건 지긋지긋해. 이 몸은 슈퍼니까 슈퍼 제국을 우주의 중심에 건설할 것이다. 여기에 남아 버섯이나 씹어라. 가자. 오호.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좀 도와라 이거네요. 와 신기하다. 날아가자. 야호. 이거 약간 저것 되네요.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할 때 왜 나 안 시켜줘 막 방해하는 거.
나 심심해 막 이렇게 돼. 치불린다. 오? 돌아라 둥글게 둥글게. 오 발로 차니까 뻘게 됐. 엉디 엉디 엉덩이 한 대 더. 받아라. 아. 받아라. 근데 항상 이 마리오는 3세 번이에요. 3번 때려야 돼요. 야 이렇게 얻는. 잘 만들었죠? 바람의 크로노와 정발인데 18,000원 실화입니까? 가격 변띠까요? 그 바람의 크로노와가 플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했던 많이 추억이 있는 게임이어서 위로 즐기는 어른들의 칼싸움. 빔 카타나로 모든 것을 뺀다. 뭔가 이렇게 열무는 I know a lot of gamers out there don't have much patience. At least that's what Bishop the dude at the video store said. So I'm at the register, then I realize I got no money. I was seriously broke. Anywho, I decide to get a job. The gig? Assassinate the Drifter. Go. Yeah. What a hey. 이게 이제 와리오로 나왔던 거거든요. 춤춰라 메이드 인 와리오. It's a Wii Wario. 제가 이거 옛날에 방송했는데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패키지 디자인 너무 예쁘게 나왔다. 네. 게임 자체도 그 한글 되게 폰트가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참 닌텐도스러워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 마리오. 마리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미니 게임 모음집인데 네. 막 되게 스피디하게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빡빡빡빡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견 수수께끼의 조작 봉편. 이거 튜토리얼 같은데?
가져갔습니다. 엥? 뭐야 이건? 어?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게 게임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글 음성이 나와요. 리모컨. 리모컨? 리모컨. 조작봉의 끝이 정말. 아니 이게 나 성대. 잡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빈틈이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모든 조작의 기본이라 할 수. 와 이거 진짜 이거 성을 어떻게? 리모컨. 스피드업이 안 돼. 뭐 쏴라 뭘 쏴? 쏴. 에. 이게 재밌다니까요. 배틀에 구멍 구멍 위 위. 아, 겁나 어렵다. 고구마. 아, 못 났어. 씨. 뭐야, 버스 스테이지 뭐야? 네, 부채 부채. 예. 네. 뭐야? 보스잖아. 빨리. 더, 그 정도 안 돼요. 막 붙여야지. 와 탈출하셨네요. 야 무슨 매거진 창간호라고 돼가지고 매거진 느낌으로 해놨네. 뭐 축 와리오 편집장 취임 해가지고. 야 매뉴얼 되게 궁금하게 해놨다 한번 볼까? 그쵸. 되게 센스있게 해놨어요. 무슨 와리오 창간호라고 돼가지고 주간 와리오 목차도 무슨 잡지책까지 잡지책이래요? 다이아몬드 시티 투어 조작의 마음가짐. 아. 크라이고의 몸짱 성공기. 이런게 한글 100킬로 나온 매뉴얼에. 와 매뉴얼 편지 와봐. 와 진짜 현저 완벽하네. 매뉴얼 보는 맛도 쏠쏠하게. 네. 잘 해놨네요. 참 닌텐도 게임기는 참 옛날 게임기를 해도 그렇죠. 이렇게 재밌다. 한글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귀엽다. 아 이거 보시고 또 위위 엄청나게 또 엄청 난리 나겠네. 중고장터가 난리 나겠네요. 지금 뜨거워지겠네요. 이게 근데 애들이 경기는 안 하고 저것만 쳐다보고 있어 이 자식이. 반했어 반했어. 아 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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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모나 씨 우산 들고 해야 돼? 조작봉을 세로로 세워 잡고 엄지손가락을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아 이렇게 우산같이 이 튜토리얼을 이걸로 알려주네요. 장대비도 두려워하고 당당한 자태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잡아. 야 리모컨. 이게 나중에 이제 늘어나면 막 여러 가지 다 나오면 머리 아플 거예요. 우산 씨 우산. 천천히 맞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너무 빨리 맞았어. 아 웃기다 이거. 자전거 터트려 빨리. 야 이게 진정한 체감이네 이거. 스피드. 아 스피드 맞네. 리모컨. 리모컨? 어. 야 아니 어떻게 잡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손 딱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뒤로? 우산 씨. 우산. 야 미치겠다. 너무 어렵네. 자전거. 뭐야 이게? 아이 말 이렇게 막는구나. 아. 아 게임 오버. 다시 한번 진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이거? 와리오랜드 쉐이킹. 락앤롤
자, 마지막으로 마리오 카트가 나왔는데요. 마리오 카트 위가 나왔는데 닌텐도 위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이 위 스포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다음 작품인데 마리오 카트는 사실 닌텐도를 대표하는 작품이니까. 야, 이 감성이지 마리오 카트. 가자. 오오오 야 이게 야 체감 되는데 왜?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오 오 오. 아 저 아이템. 아싸. 아 아이고야 야 잠깐. 어 야야 그야 저 야. 헷갈려 헷갈려. 어. 와우. 아야 야 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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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스피드. 아 저 씨. 아 아 망했어. 11등 자연스럽게 꼴등. 12등. 아 개인정 할까요? 쉬운 뭐. 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걸 골. 아 스포츠도 안 먹지. 가자. 좋아 좋아 이번에 할 수 있어. 어 이 어 좋아 좋아 맵죠. 아 시작부터 가자. 아우 야 안돼 꼴등이다 꼴등. 씨. 그렇지. 아우 뭐야 돌격 돌격. 오호호. 야 뭔가 엄청 뭔가 온 것 같은데. 오 육등년이 잠깐만. 아직 남았습니다. 아우 저 자식들 산 놈들. 간다. 이번에 좋다. 어 뭐야? 아, 어우씨. 안돼. 야 어디가? 아, 너무 빨라도 문제네. 아 이 꼴등 못 면하네. 아, 가자 이 자식들아. 야 이 가자 가자. 로켓.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 야 씨 죽인다. 오! 오! 아이씨 저 인생 역전 아이템. 야 인생 뭐 있습니까. 한방이지. 야 잠깐 사등산. 야 붙지마. 아 내가 이거 뭐. 그렇지 됐고. 아이 저 소 저거 음메 저거 씨. 그 음메잖아요. 음메. 좋아. 맵 됐어. 아야 잠깐만 아이템. 아 다시 꼴등이네. 야 인생 세우지 말라고.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아우 뭐해. 그렇지. 아 상위권. 아 6위. 아 저 꼴등입니다. 아 어렵네. 아 아까 지금 4등까지 갔는데. 자 이렇게 오늘 각종님이 오셔가지고 또 정말 수많은 타이틀과 그리고 또 위 미니 본체까지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고 또 위 게임들도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좀 오래간만에 이 코로나19 이 시대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바깥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게 사람을 만나면 살아야 사람이 살만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세호님하고 이렇게 게임도 같이 즐겨보고 타이틀도 보고 아마 보셨던 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보람을 좀 느낍니다.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오셨을 때 진짜 게임에 미쳤다
게임에 미친 콜렉터처럼 내가 이 게임이 있었나? 그럼 그 뒤져보면 그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소통하고 정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우리 구독자 형님께 인사드리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역시 엔딩을 본 사람은 네. 다르다. 우자. 역시 엔딩을 네. 본 사람은 이 여유. 엔딩 본 사람이 여유. 리모컨. 아 역시 엔딩. 다르다. 자전거. 이거 안 되던데 잘 주워 잡는 거. 오. 야, 잘해. 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거? 아. 아니 완전 초보수야. 자전거. 왜 이렇게 초보수라니? 아니, 야, 레전드인데? 스피드. 네. 리모컨. 뽑아야 돼. 오, 야, 하나도 안 죽었어. 오, 아이고, 아야, 우산, 겁나 빨라. 어. 이야, 됐다. 오, 리모컨. 오, 어 이거, 야 이거 정상이죠? 야 이거 이렇게? 야, 실화냐? 우산. 야 됐다. 오, 보스 같은데? 자전거. 와 완벽해. 네. 퍼펙트 하십니다. 와 보스다. 보스 스테이지다. 우산. 안내해야 돼 안내. 아니 잘못 넣었죠. 아. 잘못 넣었죠. 아. 아 다시 가면 돼 보스. 우산. 안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이리 와. 아 잘못 넣었죠. 아, 아, 파란색 팬티인데. 아. 야 여기서 이렇게 막히나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 막히네요. 야 다 왔는데. 와라 와라 와라. 어 저 오줌 마려우네. 빨리 온다 오줌. 우주 말았다 쟤. 쉬 말이야. 빨리 가 빨리. 아, 아 또 잡은 거 같아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게. 여기서 게임 오버. 네. 야, 안타깝습니다. 재밌네요.